안녕하세요. 나 네이슨 역할을 맡은 최재웅입니다. 네, 저는 그 역할의 윤재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제가 이렇게 슬림이 TV에 다시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도 또 영광이고 또 잘할 건가요? 네, 잘할 거예요. 일단 저도 재웅 씨랑 같이 슬림이 TV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재밌을 것 같고 한번 오늘 흥미롭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게임들은 총 네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사다리 타기. 그리고 두 번째는 룰렛 게임. 세 번째 사자성어 게임. 네 번째 무서운 영화인가요? 영상 보기. 그 네 종목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 둘이 승부를 하는 거겠죠? 할 거겠죠? 그렇죠. 어깨동무 하면 안 될 거야. 아, 죄송합니다. 네. 저희 둘 승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또 벌칙도 있다고 해요, 저희가. 어떤 벌칙이죠? 쓰리미 넘버를 아주 귀엽게 상콤하게 부르는 게 정말 귀엽고 상콤해야 돼요. 오케이. 네. 면 다 구기고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벌칙입니다. 그럼 한번 게임을 바로 진행해 볼까요? 자, 그럼 점프 한번 뛰고 이제 점프할까요? 네. 그럼 여기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셋. 아, 힘들어. 자, 이제 게임 해볼까요? 해봅시다. 자, 저희 사다리 타기 게임부터 먼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할 종목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 이 번호를 고르는 순서는 가위바위보로 합시다. 좋아요. 예,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아, 이긴 게 아니구나. 저는 2번 고르겠습니다. 아, 저는 3번이요. 오케이. 네. 그러면 한번 빠르게 뜯어볼까요? 하나, 둘, 셋. 자, 1등, 2등 꼴찌로 돼 있고요. 네, 2번부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제 이겼네요, 그냥. 2등이네. 괜찮아요. 이 꼴찌였으면 떡밥이었던 거죠. 이번 게임의 승자는 윤재호, 그 역할의 윤재호가 우승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 게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갑시다. 또 점프해야 되나요? 또 점프하죠. 네. 자, 하나, 둘, 셋. 이 보면 주의사항이 위쪽을 들여다보지 마시라고 써있거든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이거 다칠 수 있어요. 이 선장처럼 됩니다. 이거는 딱딱딱 해줘야 됩니다. 자, 저죠? 예. 팍팍 꽂아주세요. 네. 쿨하게. 아, 근데 저 좀 깜짝 놀라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밑에를 한번 빠르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너무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아, 저는 이런 거 좀 운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있어요. 그래요? 네. 저도. 아, 진짜? 이겼다. 아, 얄미워 좀. 저 진짜 처음으로 이긴 것 같아요. 모든 게임 통틀어서 처음으로 이긴 거 너무 행복해요. 진짜. 재호 형 이겼다. 아, 저희가 이번에 F9는 선장 룰렛 게임의 우승자는 최재웅 씨가 됐습니다. 바로 다음 게임으로 진행하시죠. 저희가 이번에는 보너스 게임입니다. 이번에는 승부를 겨루는 게 아니라 사이좋게 사자성어를 통해서 세 번 왕복이 되면 저희가 상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신 있죠? 저야 뭐. 예. 저 믿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재훈 씨를. 일석. 이조. 어학. 연수. 과유. 불급. 대기. 만성. 해물. 하전. 만수. 무관. 예! 아, 들지 마. 내가 줄게. 안 돼, 어려. 공개돼. 와, 진짜 너무 깔끔했어. 아, 너무 행복해. 저희가 방금 게 연습 게임이었답니다. 연습 게임이었대요. 우리 폴짝폴짝 뛰었잖아요. 그니까, 나 저기 한 바퀴 돌았어요. 그니까. 너무 행복해.
아 이거 초지 모르겠어요. 아 초지 모르겠네. 끝 끝이에요 그럼 이렇게? 아니죠? 아니죠. 시작합시다. 도토? 땡. 와 진짜 도토. 도토 리목. 아 그런 거. 아. 진짜 몰랐어요. 아, 진짜로 도토 리목. 도토 리목 좀 그랬습니다. 포러스 게임이 잠깐 변경이 됐습니다. 재웅 씨랑 저랑 승부로 결판을 내려고 합니다. 한 명 한 명씩 못 맞출 때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못 맞추면 바로 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긴 사람이 저 상품을 혼자 얻는 겁니다. 네, 좋아요. 귀한 거라고 하니까 열심히 해봐요. 어린 신부 표리 버섯 표리 버 장난친 거예요. 표리 버섯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장난. 근데 진짜 아니 진짜 그렇게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표리 버섯 진짜 저 장난쳤어요. 찾아보세요. 한번 있을 수도 있어요. 새로 나온 버섯인 것 같아. 새로 나온 버섯. 버섯 아는데 알고 리즘 알면서 군고 구마 안전 지대 몇 개지? 세 개. 거두 절미 양자 태길 제가 아 제가 이겼어요. 표리버섯 이겼습니다. 제가 저 보너스 게임에서 탄 상품을 한번 공개를 해도 될까요? 아 진짜 궁금하다. 한번 오픈을 해보고 와. 다음 게임을 빠르게 진행해볼게요. 와 이게 뭐야? 와와와 와. 와, 온감 테라피 온열 목 마스크 또 그리고 아 이거 진짜 치약 게임 에르메스라는. 아 진짜요? 네 그렇다는데요. 그럼 다음 게임으로 네. 바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점프해야죠. 네네 네. 점프해야죠. 하나 둘 셋. 네, 저희가 이제 무서운 영상, 뭐 소름돋는 영상을 한번 같이 시청을 해볼 텐데요. 아, 벌써 정말. 예, 무서운 영화 평소 좋아하세요? 아, 저는 정말 싫어요. 싫어해요? 진짜 싫어요. 막 뭐 유튜브로 뜬 뭐 소름돋는 영상 이런 거 잘 못 보시죠? 아, 그런 거 보고 자면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쵸? 이불을 그냥 머리 끝까지 다, 발까지. 아, 그 정도니까? 그 정도. 네. 저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즐겨 보는 편은 아닌데. 한번 저희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놀라거나 리액션이 많이 있는 사람이 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냉정하게 평가해 주세요. 끝까지 안 보여. 퉁가? 여기서? 제발 열지 마. 그래. 열지 마. 아니 소름은 계속 돋아요. 깜짝 놀라는 게 없을 뿐이어서. 제가 졌어요? 이게 미간이 재호배님이 잘 보여서. 아 근데 진짜? 이 미간이 계속 이렇게 분위기 가는 게 잘 보여서. 이번 게임 승자는? 바로 저입니다. 최재홍 씨고요. 예. 박차가 구경 좀 할래 마침 차 안 좀 볼래 어때? 반짝이는 멋진 스포츠카 내가 한번 태워줄까? 한 바퀴 돌아봐 집에 데려다 줄게 빨리 가자 빨리 다쳐나볼 거야 널. 네 오늘 지금까지 3미 TV 2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게임의 승자는 재용 씨였고요. 패자는 윤재호 저였습니다. 벌칙 재밌게 보셨나요? 스포츠카. 아 재밌게 보셨군요. 다행입니다. 네. 저도 재밌게 벌칙을 수행했고요. 재용 씨 소감 어때요 오늘? 아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겨서 너무 행복해요. 아 처음으로 이겼어요? 처음으로 이겼어요. 제가
제가 좀 더 분발해서 다음에 재용 씨를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게임 정말 재밌게 했고요. 전 또 이제 관객 여러분 뵈러 또 출동해야죠. 그쵸. 예, 즐거운 마음으로 쓸미를 네.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떠나볼까요? 좋아요. 네, 깔끔하게 앉을까요? 시작합시다! 쓸미! 안녕! 안녕!